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 제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영성 기자, 언제 거부권이 행사된 겁니까? 네,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의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제거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. 이로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. 기존 법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줄인 게 특징입니다.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는데 앞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협의 없이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안을 제거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앞서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제의 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.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.